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윤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자외선에 많이 손상된 이제 피부나 모발 등을 이제 애프터케어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 애프터케어를 위한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 피부결? 그리고 또 하나의 결이 있죠? 머릿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머리가 기신 여성분들을 위한 머릿결을 케어할 수 있는 정말 리얼 단백질 에센스를 애터미에서 드디어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제품이 DP가 돼 있는데요. 정말 특이한 게 리얼 단백질 에센스인데 버블 타입이에요. 휘핑 타입의 버블이어서 머리카락에 정말 쉽게 바르실 수 있고 정말 가볍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백질 에센스를 하게 된 이유는 모발이 생각보다 많이 손상이 돼요. 단발 이상 머리가 길이가 가거나 아니면은 잦은 염색과 펌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져보면 머리카락이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이렇게 걸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투여를 해서 케어를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단백질 에센스를 어디에서 인사이트를 받았냐면 머리에 이렇게 피부결 관리하듯이 머리결만 관리하는 굉장히 비싼 살롱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머릿결이 진짜 이게 한번 상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밖으로 보여야 되는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이랑 또 머릿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은 따로 특별 이제 케어를 받으시는데 그런 데 가셔서 케어를 받고 나시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굉장히 가벼운 제품으로 원장님이 이렇게 머리끝을 조물조물 해주는 제품이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남는 감이 하나도 없이 그냥 머리가 차분해지고 머리가 찰랑찰랑해지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착안을 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기획을 한 게 된 게 얘는 스타일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타일링을 잡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 머리에 말 그대로 피부에 스킨케어를 하듯이 헤어의 기본기를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를 쓰시고 뭐 스타일링 젤을 쓰셔도 되고 다른 열 처리 기구를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뭐 모발에 뭐 여러 가지들을 하시죠. 염색하기 전에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헤어가 상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데일리 헤어 케어를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보통 사용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물에서 린스도 쓰고 트리트먼트도 쓰죠. 워시오프 타입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로 이렇게 헹궈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로 헹궈내는 제품이 아니에요. 저희가 타월 드라이를 한 다음에 혹은 완전 건조된 모발에도 수시로 늘 사용을 할 수 있는 리본 타입의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발용 전용 앰플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블형으로 만든 이유는 앰플 제형을 그대로 모발에다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뭉치면서 이렇게 제품 바른 티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얘는 지금 휘핑크림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진짜 가볍게 발려요. 제품에 대한 무게감이 모발 끝에 정말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바르고 나서 모발이 축 처지거나 모발이 정말 아, 나 뭘 발라서 모발이 진짜 무거워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내 머리 그대로 굉장히 머릿결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이 보통은 약해지면 어떤 순서를 거치냐면 이렇게 얇아져요. 가늘고 힘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모발에 힘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백질을 진짜 많이 넣었어요. 이런 에센스 제형에서 정말 사용감을 깔끔하게 잡으면서 넣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CMC 코드라고 해서 이거를 넣어드렸는데 모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많이들 아시는 표피 큐티클이죠. 큐티클 안에 피질이 있어요. 그리고 수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발도 세 개의 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케어를 해줘야 우리가 밖에서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매끄럽고 그리고 어때요? 윤기가 좀 흐르고 이런 모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CMC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다 보충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망가진 큐티클 그리고 그 안에 부족한 단백질 그리고 실제로 부슬부슬하고 막 곱슬곱슬해서 비 오면 나는 모발이 진짜 약간 이렇게 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성분을 넣어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큐티클을 케어할 수 있는 단백질 펩타이드 같이 넣어드렸고요. 모발 구성 성분이랑 가장 유사한 아미노산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원했던 기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유사한 성분을 넣었을 때 훨씬 더 기능성이 발휘가 되는 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발과 가장 유사한 아미노산으로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식물성으로 넣어드렸어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동물성 소재에 대한 것들이 워낙 민감하시기 때문에 가장 기능을 할 수 있는 식물성 아미노산, 단백질, 펩타이드를 구성을 해서 넣어드렸고요. 베타인 역시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베타인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저희가 아미노산이랑 펩타이드랑 이런 걸 다 넣어드렸잖아요. 걔를 이렇게 싹 코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탁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발하고 동일하게 18종으로 구성된 아미노산을 넣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합쳐서 무려 8만 ppm을 해당 한 병에다 담아드렸습니다. 모발이 단백질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건강한 모발이 되고 건강한 모발이 돼야 그 위에 스타일링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파마도 하시는데 보통 이제 머리가 한 달에 1년 정도 기르면 한 10cm 정도 길러요. 10cm 정도 길러지는데 이게 얘는 다시 영양공급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자라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긴 머리를 찰랑찰랑하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사실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내가 물에서 쓰는 한 번에 트리트먼트 혹은 한 번에 그냥 젖은 모발 상태에서 한 번에 바르는 에센스들로는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희 머리카락에는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잖아요. 피부에는 정말 꼼꼼하게 바르시잖아요. 자외선이 나쁘니까 바르는데 머리카락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자외선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모발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상하기 시작해요. 뜨거운 열이랑 빛에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수시로 덧바르면서 모발 이제 상한 부분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길더라도 머리카락이 길어지더라도 건강한 상태의 모발로 긴 머릿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서 모발 요즘 헤어 퍼퓸 많이 쓰시잖아요. 모발용 퍼퓸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헤어 퍼퓸을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모발 바르셨을 때 남는 잔향이 굉장히 기분 좋은 잔향이 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향에 관련해서는 알러지 프리로 그러니까 매일 데일리로 사용을 하시고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 같은 경우에 사실 헤어 제품 등급 향치고는 굉장히 높은 등급의 향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알러젠 프리를 사용을 해서 전혀 유해 성분 없게끔 구성을 해드렸고요. 보통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어떠냐면 이 잔향 좋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면 단백질을 그대로 맡아보면 콤콤한 냄새라는 그런 약간 구릿구릿한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거를 마스킹을 하려고 하면은 향이 안 잡히다 보니까 보통은 단백질을 요만큼만 넣고 단백질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식물성 단백질을 넣고도 향까지 완벽하게 된 단백질 에센스를 준비를 해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사용량은 저희가 한두 번 도포라고 안내가 나가겠지만 수시로 발라주시는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헤어 상태가 어떻든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녀노소 뭐 예를 들면 전용 에센스 뭐 특정 헤어스타일이나 특정 나이대에 쓰시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 관련해서 머릿결을 조금 케어를 하고 싶은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르실 때 이거를 그냥 머리카락에 쉽게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짜가지고 그냥 머리카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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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다듬어서 이렇게 하면은 머리카락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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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놔두시면 한 2, 3분이 지나면 뽀송뽀송하게 단백질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되고 특히나 고데기 같은 걸 사용하시기 전에 끝부분을 한 여러 번 더 발라주세요. 여러 번 더 바르신 상태에서 열기구를 사용하시면 모발 손상이 굉장히 최소화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임상을 모발 관련한 임상들을 다 받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침투가 되는지도 받았어요. 1670%가 모발 침투. 실제로 단백질이 없었던 모발에 이걸 발랐더니 단백질이 쭉쭉쭉 들어가더라. 사진상으로 비교하실 수 있게끔 찍어서 같이 임상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열 손상도 많죠. 고데기 같은 거 하시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어도 막 이렇게 맨날 하시잖아요. 드라이어 하시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시는 펌, 염색 등으로 늘 큐티클이 상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큐티클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 보이는 면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악화가 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뚝뚝뚝뚝 갈라져서 끊어져요. 네, 끊어져서 제일 보통 많이 상하는 부분이 모발의 끝. 네, 이렇게 끝부분으로 내려올수록 많이 상하는데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모발 끝 거칠기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 포인트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2주 사용 후에 얼마만큼 끝이 이렇게 안 좋았던 끝이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펌, 염색, 고데기 뭐 이런 열 제품들 사용 전후에 따라서 상한 모발에 얼마만큼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역시나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능적으로 그냥 뭐 다 좋아지는 사진 다 둘째치고 그냥 써봤더니 어떻더라 하는 거 먼저 이제 저희 뭐 상품위를 통해서도 배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제3자 기관에서도 평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했더니 모발 영양감이 느껴지나요? 끝 거칠기가 실제로 개선이 된 게 느껴지시나요? 라는 질문에 100%의 확률로 모든 분들이 개선이 되고 손상
손상된 모발이 개선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헤어에 저희가 케어를 할 수 있는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좋은 성분은 다 넣었습니다. 다 넣어서 한 병에다가 담아드렸으니까 한 2주만 믿고 헤어를 정말 날마다 스킨케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날마다 한번 케어를 해봐주시면 내 머릿결이 이렇게 좋았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헤어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애터미에서 테이프 클리너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애용을 해주시는데요. 테이프 클리너의 롱 버전이 나왔습니다. 플로어에서도 쓸 수 있는 애터미 플로어 클리너가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으시면 요런 박스에 애터미 친환경 정책이죠. 요즘 저희가 코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요런 박스에 배송이 되실 거고요. 요런 복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총 5개의 리필과 요렇게 손잡이가 달린 아이 그리고 요렇게 케이스까지 해가지고 본품 구성이고 플로어 클리너와 테이프 클리너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테이프 클리너보다 일단 손잡이가 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끈끈이가 이렇게 다 붙어 있죠. 끈끈이가 전면에 다 붙어 있어서 일단은 뭐 패브릭 같은데 먼지 떼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한테서도 효자 상품 중에 하나인데 반려동물 키우는 집에서는 진짜 필수품이에요. 고양이, 강아지 키우시면 얘네들 털갈이 하는 시즌 되면 진짜 뿜뿜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때 청소기를 다 하고도 늘 쓰셔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얘를 바닥에 쓰니까 바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죠? 머리카락을 떼려고 했는데 테이프 클리너가 바닥에 눌어붙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닥 이런 데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로우 클리너를 저희가 추가 출시를 합니다. 손잡이가 일단 길어요. 이거는 롱롱 늘어나요. 이렇게 트시면 이렇게 길게 늘어나서 천장에 있는 거미줄도 가능하고요. 소파 밑에 넣어서도 가능하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네. 바닥에 붙이셨을 때 이물질은 흡착을 하는데 바닥면에 붙지 않게끔 보시면 요철 가공이 돼 있습니다.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뚜루루룩 했을 때 이 파란 선이 요철 역할을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끈끈이를 이렇게 흡착을 하게 돼 있어요. 마룻바닥, 타일바닥 그 어디에도 붙지 않고 머리카락, 털, 먼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집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 바닥 같은 경우는 흰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청소를 하고 나도 머리카락이 조금만 떨어져도 사실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청소기를 들고 움직일 수는 없어서 굉장히 쉽게 부분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흡착력이 정말 좋아요. 보통 이제 저가형 테이프 클리너들을 사시면 점착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신데 그 점착력은 일단 보증이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기존 거랑 재질이 조금 달라요. 재질이 조금 다른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고 여기 저희가 점선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칸씩 뜯어내서 사용을 하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고 끼우는 법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손으로 잡으시면 모아지고 쏙 뺐다가 리필을 끼우실 때는 손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끝에 끼우신 다음에 넣고 나면 딸깍 소리가 나면 걸린 거예요. 일단은 롤러를 저희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길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돌리시면 길이 조절이 돼요. 중간중간 길이 조절 다 되고요.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이 되시니까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청소에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애터미의 기존의 테이프 클리너 워낙 점착력도 좋고 또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많이들 사랑을 해주셨는데 바닥에도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 바닥뿐만 아니라 높은 곳 그리고 벽 사이사이 뭐 이런 데들 사용하실 수 있게끔 긴 손잡이까지 같이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만나보시면 아마 청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작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